승리를 거머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A victory for we the people.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The Bible tells us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 time to build, a time to reap and a time to sow, and a time to heal. This is the time to heal in America. Well, folks, we stand at an inflection point. We have an opportunity to defeat despair, to build a nation of prosperity and purpose. We can do it. I know we can. We must restore the soul of America, especially those moments, and especially those moments when this campaign was at its lowest ebb.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stood up again for me. You always have my back, and I'll have yours. We must make the promise of the country real for everybody, no matter their race, their ethnicity, their faith, their identity, or their disability. I sought this office to restore the soul of America, to rebuild the backbone of this nation, the middle class, 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Tonight, the whole world is watching America. And I believe at our best, America is a beacon for the globe. We will not lead, we will lead not on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네, 신무초 박사님, 지금 승리 연설 보셨는데 세 가지, 치유와 통합, 공정, 존경에 관련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치유.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 미국은 치유돼야 할 때다.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코로나19로 사실상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관리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잖아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치유도 있고 어찌 보면 두 갈래로 나뉜 트럼프 대 바이든 이 두 갈래로 나뉜 미국의 분열된 여론을 국론을 하나로 치유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먼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에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 또 지금 선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미국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해서 통합이 있는 나라 그리고 저 부분에서 또 목적이 있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목적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파운딩 파더,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은 자유,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목적 있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목적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의 저 연설은 사실 우리가 지난 4년간 듣지 못했던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했다. 그런 측면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과 관련돼서 국민을 자꾸 분열시킨다. 적으로 규정한다. 특정. 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거를 해결하겠다. 라는 연설을 강조한 건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윤태구 실장님, 우리가 사실은 미국 대선 결과 때 자주 보던 게 승자는 여유를 베풀고 포용을 베풀고 패자는 인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떤 미덕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 안 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보통 이 승리한 사람,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패자에게, 예컨대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와는 적이었지만 멋진 승부였다, 멋진 친구였다, 뭐 그의 국정에서 본받을 건 이어가겠다, 우리는 함께하겠다, 뭐 이런 덕담,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네요. 근데 그건요, 패자가 먼저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인정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잘 싸웠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게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볼 때 바이든이 이길 것 같고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을 것 같고 상당 부분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진행과 말했지만은 대신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부시. 예. 전화해가지고 잘 싸웠다. 잘 싸웠다. 굿맨이다. 바이든은 뭐 우리나라가 다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이든 아니 저 트럼프가 버티고 있지만은 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극도의 혼란상으로 이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한 근거가 두 가지 정도인데, 트럼프가 말하자면은 공화당 전체 진영을 하나로 모으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 전체가 전국의 모든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승복 못한다 이러면은 판이 오래 갈 수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조지 부시 말씀드렸고, 뭐 메릴랜드 주지사, 뭐 우리 호서방 이렇게도 불리죠. 부인이 한국 사람, 공화당 예. 출신이죠. 메릴랜드 주지사라든지 뭐 미드롬니 상원의원이라든지 공화당의 정통파 정치인들 다수가 빨리 고마해라. 인정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쪼개져 있고.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미국 대선에서, 원래 미국 대선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특히 극명하게 나타난 게, 여촌야도예요. 어. 우리식으로 치면은. 여촌야도요? 네. 대도시는 민주당. 좀 이제, 시골이라든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공화당. 트럼프. 그러면은, 무슨 소요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려면은, 소요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폭력 사태는 보통,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나타나고 그게 파괴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쪽은 바이든이 세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힘이 센 곳들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약간 떨어진 곳이니까. 안민낙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모여서 뭔가 행동을 하더라도 모이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물리적인 그 한계도 있는 거죠. 지금 지도 보고 계신데 지금 윤태곤 실장의 분석대로 딱 여촌야도의 양상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거죠. 주 내에서도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예.